이번에 올라가자, 상무로. 5대5 만들어서 도준형. 아우! 직원들이 그래요? 둘이 이상하다고? 너무 형편없는 애를 뽑아놨으니까 처음엔 잘하려고 했다가 나중엔 편들었다고도 하고. 두 사람 그냥 가만히 두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두고 보죠. 둘이 무슨 사이가. 괜히 들쑤셔서 발쪽 뛰게 만들지 말고. 에이, 밭덩어리 그럴 인간은 또. 그냥 두고 보자고요. 그런 인간인지 아닌지. 아, 식당에서 윤상무 우리 테이블로 앉을 때부터 느낌 쎄했어요. 정대리는 그냥 부장님 너무 관대해서 파견직해도 관대하다 뭐 그런 투였는데 막 이상하게 엮으려고 막 몰아가는데 막 그럴 법한 애랑 엮은 말을 안 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내라. 넌 뭐라 그랬는데? 너 내한테 때문에 잘 거잖아. 아, 제가 뭐라 그래요? 저 진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웃기군. 진짜예요. 자꾸 걔랑 부장님이랑 이상한 쪽으로 엮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다. 그냥 한 동네 살아서 좀 친한 것 뿐이다. 잘했다. 잘했어. 어? 아는 사이였던 거지, 둘이. 우리 회사에 이력서 넣어라. 그럼 내가 뽑아주겠다. 그래서 뽑아준 거지. 잘했다. 아, 그렇게는 아니죠. 역적이 들면 뭐는 운이었고. 짐작을 하긴 했었지만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애랑, 예? 말도 안 되게. 아, 그러니까 내가 자르자고 했을 때 잘랐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아, 그런 애를 왜 뽑으셨어요? 스펙 좋은 애들 엄청 많았다며요. 괜히 이력서 아무것도 없고. 근데 뭐에 끌렸는데요? 달리기. 아, 뭐에 끌렸는데요? 내가 아니야? 골라듣고. 미안하다, 광순이라. 너 뭐하니? 퇴근 시간 아직 10분 남았어. 어? 어? 오늘은 웬일로 노래를 안 듣냐? 나도 한 대 줘봐. 한 대 줘봐. 상훈이하고 기훈이 앞에선 피지 마라. 신경 쓴다.
이제 가냐? 아는 애야? 않으니까 지사한 거지. 지사한 새끼들 천지야. 김대리, 아까 얘기했죠. 지금 좀 부족하면 돼. 그래, 이렇게 하면 돼. 진행해.